그래서 오늘은 수박을 잘라 보겠습니다. 1.3kg의 작고 귀여운 수박으로 수박 몬스터를 만들어요. 일단 반으로 잘라 속을 다 파냅니다. 이때 계량 스푼을 이용하면 동그랗게 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쓸 거라 박박 긁어 따로 모아두세요. 수박 꼭지 부분이 몬스터의 코가 될 부분이라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주세요. 자른 부분을 작은 삼각형 2개와 큰 삼각형 2개를 만들어 몬스터의 눈과 귀로 만들 거예요. 이쑤시개를 작게 잘라 안쪽 면에서 찔러 눈을 고정시키고 귀 부분은 직사각형의 구멍을 만들어 귀를 끼우면 됩니다. 이제 남은 반쪽 껍질에 수박을 다시 가득 채우고 이쑤시개 3개 정도 꽂아서 얼굴을 고정시키면 완성입니다. 귀여운 수박 몬스터! 입안 가득 맛있는 수박! 꺼내 먹는 재미도 있고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싹싹 파낸 모아둔 수박에 수박씨를 골라내고 그릇에 옮겨 갈아줍니다. 그래서 수박 샤베트를 만들어요. 수박 샤베트의 식감의 비밀은 바로 젤라틴 가루를 조금 넣는 건데요. 물 반잔에 젤라틴 가루 10g 정도 풀어서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주세요. 갈아둔 수박에 넣어주고 설탕도 기호에 따라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퍼백에 나눠 담고 초코칩도 그냥 같이 넣어요. 공기를 빼서 잠그고 평평하게 해서 냉동실에 얼리면 되는데요. 진짜 간단하죠. 수박 샤베트 완전 간단합니다. 하루 지나 꽉꽉 얼려진 듯 보이는 수박 샤베트인데요. 하지만 젤라틴이 들어있어서 손으로도 부서져요. 무엇보다 입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는 수박 샤베트, 초코칩 씹히는 맛도 좋고요. 남은 수박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